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포장재 쓰레기가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투명 페트병과 유리병은 따로 배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김예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탁주 제조 공장. 생산 라인에서 투명 페트병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병마다 탁주로 채워집니다. 이 업체는 52년 동안 초록색 페트병을 사용하다 올해부터 이런 투명 페트병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병을 색깔 있는 용기에서 투명하게 바꾸면 옷이나 가방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 페트병이 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도 더 많이 될수 있다고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생겼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는 지역 단독주택에서도 유리병을 따로 수거하게 됩니다. 유리병을 기존 녹색망에 담지 않고 따로 배출하면 압착 차량에 쏟아붓는 대신 마대자루에 수거해 갑니다. 수거 과정에서 병이 깨져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깨지버리고 그렇게 뭐 이걸 또 사용하라고 통째로 막 이렇게 뭐 소각장으로 막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분리하면 그래도 조금 더. 지난해 전국적으로 페트병 29만 7천여 톤이 수거된 가운데 투명 페트병과 유리병의 분리 배출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